새 시즌이 시작되고 시속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직공을 들어야 되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칼날비 유성은 전처럼 좋은데 저는 지금 직공이 그만큼 바르스한테 메리트 있는 룬인가 좀 의문이 듭니다. 다른 챔피언과 다르게 사거리가 너무 압도적으로 긴 것도 아니고 공속 스킬이 있어가지고 빨리 터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 물론 패시브가 터지면 어떤 챔피언보다 공속이 빨라서 그 점은 좋은데 그 전까지만 하면 직공이 좋은지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. 저도 요즘 새 시즌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제 솔로 랭크를 해보면서 직공 바루스를 계속해서 연구해보고 있는데 이 직공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. 칼날비는 너프 먹은 거에 비해 아직도 좋은 것 같고 유성은 상황에 따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직공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빌드를 좀 더 많이 해보고 어떤 게 제일 좋을지 많은 연구와 함께 나중에 생방송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까비 평타한테 다 왔어. 아, 아깝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때 뭐 맹. 나 템 말이 안 돼, 진짜. 이거 만화문에 금방 뜨고 무라마나 금방 띄우고 3코 바로 밤급 가면 밤급 뺄 스킬도 없고 이거 진짜 캐리 각이다 이거. 아군이 탐났습니다. 먹긴 했다. 레드. 스킬 맞춰놨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서리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더블 킬. 아, 세레다 뽑고 했으면 이것도 방금 모데카이 저 죽으면서 또 달랐을 텐데. 나이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나이스, 죽겠다.
끝내. 그런 거죠. 나이스, 이거 잘 박았어. 연애 공격. 연애 싸움. 와, 바로스 이거 그냥 캐리했다. 진짜 캐리한 거는. 캐리 어떻게 리랩 앞으로 안 나가니? 이거 다 먹게 해줄 거니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이 학살 중입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크라켄 구인수만 오늘 세 번째인데 무대 유령 무기를 가면 공속은 구인수가 스택 쌓으면 훨씬 빠르긴 한데 아 모르겠네. 무대 데미지가 크라켄 구인수의 시너지를 이길 만큼 셀지. 쯤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.
날 뛰고 있습니다. 이해했다. 다시.